그다지 공부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스쿠처럼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 마약을 만들려고? 약학과에 가려고 한다니까. 네, 마약을 만들려고 그러네요. 와무야, 약사가 되는 거. 하얀 팬티가 너무 자극적이야. 하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어떡하냐. 이럴 때는 뭘 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 뭐 하면 되냐고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와우 와우, 부산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경기도 진입했다 살려줘. 아, 이제 경기도 진입했다고요? 어제 갔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네, 갔다가 바로 돌아오시나 보네요. 바로 돌아오시나 보네요. 배워놓은 거 감사합니다. 12시간 걸렸다며요. 오늘도 그럼 12시간 걸리는 거야? 돌아오는데? 내 꿈은 약사가 되는 것. 마사쿠는 뭐가 되고 싶니? 어이 어이, 여행객이라고. 선생님도 똑같은 소리 하시더라. 마사쿠가 뭘 하고 싶은지 나도 흥미가 있으니까. 마사쿠가 넥타이를 메고 있다던가 대학의 캠퍼스에 있다는 것 말이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걸. 알았어, 내가 샐러리맨이 되면 옷은 모두 벗고 다닐게. 푸르메 학원을 졸업하면 마사쿠와 너 만날 수 없겠지? 경아는 대학에 들어가 혼자 살 거야? 아니, 아마 부모님이 허락 안 할 거야. 그럼 만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창문 너머로. 결혼식 갔다 왔다. 오늘도 그 정도 completed. 아, 진짜요? 결혼식을 갔다 왔다고요? 결혼식 부산에서 했었나 보네요. 그럼 공부해야지. 그래, 내일 학원에서 만나자. 하석구 잘자. 내일도 지각하지 마. 그렇군, 경화는 약사가 되는 건가? 자, 저장해주고요. 영상 감사합니다. 저 가능하냐고요? 저 생각보다 비위가 약해요. 네, 저 생각보다 비위가 약합니다. 네, 저 생각보다 비위가 약합니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나야, 대훈이. 뭐야, 또 너냐? 아까 TV에서 가연이가 나왔어. 낮에 같이 있던 여자애가 TV에 나온다니 정말 감격스러워. 왕호는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자꾸 이상한 보라나 팝콘의 감성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선 넘으면 모조리 배인 시키겠습니다. 대훈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시 안은 용자 가오가 이거는 보겠지? 태훈, 난 대처 선생님한테 질 수 없다고. 내일도 지각 안 하려면 오늘도 빨리 자야 돼. 오늘 얘기는 재밌다고. 바오가 이거 말이야. 자, 잠을 잡시다. 천사처럼. 아, 잘 잤다. 역시 빨리 잔독에 세연이가 깨우기 전에 일어났군. 뭐야, 왠지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혼자 일어난다니 의아하네. 언제 다 깨우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22일이 방학인데 생각보다 22일까지 가는데 좀 기네요. 자, 대화. 자, 일어났네. 어제 일찍 잤어. 당연하지, 대처 선생님께 내 겨울방학 바칠 수 없잖아. 걸어서 학교에 가도 충분할 거야. 세연이 녀석, 어째서 내 뒷바라지만 하는 걸까? 이건 세연이가 내 보호자 같잖아. 그럼 옷 갈아입는 것도 끝났겠다. 은주씨에게 아침 인사라도 하러 갈까? 자, 학원에 가라. 안녕하세요, 은주씨. 잘 잤니? 와서 구 일찍 일어났네. 은주씨, 아침 식사는 잘 토시라. 미안해, 오늘은 내가 늦게 일어나서. 후, 날씨는 좋지만 태양 광선이 빈 속을 울리는군. 안녕, 와사쿠. 아, 그래, 안녕, 경화야. 기분 좋은 아침. 배고픈 게 문제지만, 응? 아니, 아무것도. 그보다 모처럼 빨리 일어났다고. 빨리 학원 가자. 그래, 가자.
가 울보였지. 아사코도 참 그렇게 같은 소리 자주 하잖아. 아 경화의 우는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사코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대철이 만났죠. 잘 가게 아사코. 또 나왔다. 오 우와요 아사코. 뭐야 면배 아침부터 재수없는 얼굴 내미지만 교화 땡기가 이네. 기분 나쁘게 웃는건 다시 말하지만 그런 사진은 필요없어. 그 사진 좋게 찍혔어. 보기만 해도 잘 찍은 사진이라고. 난 속옷은 흥미가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싸게줄게. 너 말이야 아침부터 속옷 사진이나 발라오지 말라고. 그 직접 봐야되는거야 알았어? 네 전전령판이에요. 그런 엄배 그런 사진 팔면 여학생들이 너의 방어들여 될걸? 에 괜찮아 난 속옷 사진만 찍지 얼굴은 안 찍거든. 그래서 그 누구 사진인지 본인 아니면 모르지. 본인이라면 누구야? 너냐? 찍힌 여학생이냐? 나지 난 여자에게 들키지도 않네. 네, 부탁이니까 좀 사줘. 너니까 10장 1세트 1,000원에 해줄게. 끈질긴 녀석이군. 이걸 부탁할 수 있는 거 와사코밖에 없잖아. 나 도와줘. 너한테만 부탁할 수 있다고 모두에게 말하잖아. 모두에게 10장에 1,500원이라고 했어. 그러니 와사코한테 특별하다고. 그러고 보니 원배 어제 우리 집 앞에서 만났었지. 옛날 일은 잊어. 옛날이라니 어제 일이라고 내 집 앞에서 뭐라고 있었냐? 산책하고 있었어. 요즘 다이어트 하는 중이거든. 넌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너무한데. 1년차 체육 수업에서 말이야 정말 좋은 사진 찍었어. 체육복에서 속옷이 엿보인다고. 우에. 훗 두 사람이 모이니 지저분한 얘기만 하는군. 아침부터 신성한 교실을 더럽히지 말게. 원배 다음은 상원인가. 오늘 정말 재수없네. 너 아침 인사도 안 하냐? 아니면 할 말을 까먹었냐? 상원 나는 아침부터 너와 이야기하기 싫어. 훗 나도 마찬가지야. 다만 너희들이 짓거리는 내용들이 나에겐 참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 어 폭력을 부정하는 놈이 그래서 원배를 친 거냐?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폭력이 필요할 때가 있지. 그러나 그것을 폭력이라 볼 수 있을까? 채 맨날 그 소리만 하는군. 하여튼 신성아 교실에서 이런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마라.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걱정을 덜기 위해 너는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가야 돼. 이봐 그 집은 내 집이야.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내 청소년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분명 세연이는 내 노예가 되어 있을 거야. 시키 이거 무슨 상상하는 거야 이거? 노예가 되어 있을 거래요. 네.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넌 나의 노예. I got you. 엉덩 마이킹. 그렇게 생각하면 세연에게 물어보지 그래. 물론 물어볼 셈이지.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말이야. 그럼 멋대로 하셔. 만약 그 집에서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지. 특별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개집을 제공해주지. 개집을 제공해준대. 너도 파티에 오고 싶겠지? 두 번 다시 안 가. 진심은 오고 싶지? 아니 나 완강해. 응칙하게 말해봐. 싫어 오고 싶지? 알았어 알았어 그래 가고 싶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가고 싶어. 아, 안 돼 너 부를 생각은 없어. 네가 내 동급생이라니 이 학원은 신분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군. 재벌의 외동아들이에요. 모두 자리에 앉아요.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현주 선생님이 오셨군. 나 그만 실례하지.
마사쿠군 오늘도 무사히 클리어네. 3일오면 방학이니까 잘해봐. 현준 선생님, 저런 바보와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수업을 시작해주세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마사쿠, 오늘은 어디서 먹을 거냐? 배가 고파서 걸을 기운도 없어. 오늘은 교실에서 먹지. 그건 식사 중에 미안하지만 좀 들어줄래? 듣고 있어요. 오래전에 도서실에 마사쿠 코너를 만들었었지. 그때 기억나니? 냠냠쪽쪽. 아, 그 야한 책으로 야한 책을 도구원 받고 빌려준 거야? 그때 책이 아직 도서실 안에 남아있다잖아. 이상하네. 전부 가져갔다 생각했는데. 도서위원 여자애가 그 책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더라. 마사쿠는 오늘 안으로 전부 들고 가져. 네. 마사쿠는 정말로 무모한 짓을 한다니까. 쩝쩝쩝쩝. 그런가? 보통 학원에서 장사 안 한다고. 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짓 하는 게 재밌어. 오, 수업도 끝나고 반가워. 마사쿠, 오늘은 집에 바로 안 가니? 도서관 가야 돼. 걱정하지 마.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이봐, 뭐야? 경화, 너무 진하게 보이지 마.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야. 왕녀 다이어트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게으르게 친구야, 좀 친구라니. 먹는 건 많이 먹는 식으로 계속 살이 불어나면 진짜 현실 원배같이 돼버릴 거다. 살 빼한다 너 방송 키고 점점 원배가 되어가고 있어. 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비트 감사합니다. 뭐야 상원 녀석, 꼭 이것저것 짓거리고 간다니까. 도서관으로 가봅시다. 반가우니까 도서관에 아무도 없겠지. 잠깐, 그럼 나만 야한 책을 나보고 찾으라는 건가? 깍! 아, 아파! 이런 이런! 누구야, 앞 좀 보고 다녀. 깍! 오야. 지금 비명은 뭐냐? 마사쿠 선배? 그래, 내가 바로 마사쿠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말해서. 말투라면 나도 지독하다고. 저 정말 죄송해요. 왜 학업생들은 내 얼굴만 보면 두려워하는 걸까? 위하는 여자애로군. 역시 여성은 다정해야 돼. 마사쿠 선배를 다치게 하면 평생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문이. 실수 이상한 소리 했군요. 저 부딪힌 거 사과할게요. 갑자기 괜찮아, 나도 실수했으니. 왕우가 트위치 검색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래야 할 것 같다. 어우야, 이거 수위가 좀. 뭐 수위가 뭐가 높아요. 네. 5비트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네, 전 연령판입니다. 에? 뭐, 뭐야? 마사쿠 선배님은 용서가 하나요? 이봐, 대체 어떤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난폭하고 언제나 이상한 짓을 하고 대체 선생님과 사이가 나쁘고 수치기만 해도 사건이 생긴다고. 그래. 저스트 채팅 들어가면 홀딱 벗고 있는 여자들 한 트럭이라고요? 이봐, 아직 바닥에 책이 있어. 주울게요. 뭐 이렇게 놀라나? 빨리 주워. 어서 뭐냐? 자, 물어보도록 할게요. 실은 야한 책을 찾으러 왔어. 책이 나쁜 짓만은 말아요. 여기서 야한 책을 빌려줬잖냐? 모두 갖고 간 줄 알았는데 몇 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같더군. 여자애가 그 책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길래 그래서 찾으러 온 거지. 어딘가 없어졌어요. 정말 간단히 말하는군. 미안해요. 누구지? 그 책을 갖고 가다니. 내 책임이군요.
상관없어. 도서관에서 야채책이 사라진 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누가 가져갔나 봐요. 네, 팬티 지나갔어요. 팬티 방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보셨어야죠. 좀 신경 쓰이는데 대체 누가 야한 책을 가지고 간 거지? 하석구 선배, 일은 아직 안 갔나? 저, 그러니까 저 열심히 해줘요. 뭘? 아침 조회해서. 아, 그거 말이야? 나도 응원할게요. 고마워. 아, 학급생까지 그런 소리 하더니. 하석구 선배, 꽉 저, 그러니까 나는 1년차의 현정이라고 해요. 내 이름 기억해줘요. 현정이라고? 이제 정말 간 거겠지? 현정이 팬티 잘 봤습니다. 나 옥상에 가는 건가? 교무실로 갑시다. 현주 선생님의 데이트를? 현주 선생님이 데이트를 갔나봐요. 자, 옥상, 교무실로. 교실로. 교문으로. 뭐냐, 와사쿠! 아직 학원에 있나? 상관없잖아요. 나도 푸르메 학원의 학생이라고요. 자, 얘는 필요 없고. 와, 바로 뭐야, 집으로 왜 갑시다. 애들 이름이 한국어냐 이런 거 말고 난파이나 시대. 이름이 왜 한국어냐 이런 거 말고 난파 2를 실행시키라고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화사코, 뭐야, 은연이잖아. 이런 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형아가 말이야, 혼자서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길래 같이 갔었어. 같이 간다니, 너희 집은 학원 쪽이잖아. 도중에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경화가 너무 불안한 표정을 짓길래 결국 그의 집까지 갔다 왔어. 이 남자스러운 여자애는 은현. 나 같은 푸르메 학원 3학년 B실 학생이다. 그녀는 양궁부장이다. 보기에도 남자 같지만 성격도 매우 남자 같다고. 분명 은현이가 있다면 치안도 덤비지 않겠지? 그 말대로야. 언젠가 화살도 쏴주지. 이봐, 그게 소원 중공업 사장 따님이 알 소리야? 나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오, 어디, 네. 좋은 회사 사장 딸인 것 같네요. 이봐, 경화가 뭘 무서워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뒤쫓아오는 것 같다고 했어. 아, 자꾸 너지? 장난치지 마. 난 경화의 옆집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뭐야? 만약 나라면 뒤를 쫓는 게 아니라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군. 은연이네는 시간 엄수가 철저하지. 늦으면 죽도 휘들기를 해야 돼. 가연이랑 같이 먹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맛있냐고 그러네요. 알고 있었던가? 저장 한번 해주고요. 세연이 녀석 요즘 이상해. 갑자기 저기압이 되고 그런가 하면 이상하게 순진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내 도시락도 만들고 전에는 없었던 일이야. 원배 녀석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 녀석은 푸르메 학원의 괴짜 학생이다. 천하에. 나도 그 녀석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찍는 것이 속옷 사진들 뿐이니 언젠가 신문에 날지도 모르겠다. 원배 녀석은 자기가 찍은 속옷 사진을 학원에서 팔고 있다. 요즘 학급생에게까지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 녀석 장래에 큰 놈이 되거나 감옥에 가겠지.
상원에게 말아서 맞아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여자 다리가 어쩌고저쩌고 했었지. 상원은 재벌 외아들이래요. 그네 지금 무도가의 집인 것 같다. 집에 정원에는 큰 연못이 있고 한 마리 몇백만 원을 잉어가 산다. 옛날 옛적 이야기야? 이동하다 태연이 방으로 거실로. 어서와 아사쿠. 은주씨 정말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사수님 와서 오늘 가게를 빨리 닫고 내 쫓아버렸어. 이상한 손님이 있었나봐요? 은주 공략 마렵다고요? 은주는 약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세연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두꺼비 같은 얼굴을 한 아저씨였어 그 남자. 상원이 말이야, 내가 파티에 오는 걸 기대하고 있대. 난 상관없는 일이야. 오빠 상원이 싫어해? 성격이 안 맞을 뿐이야. 상원은 나에게 정말 신전해. 언제나 나를 걱정하고 있대. 그대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쓰러졌으면 좋겠다. 현마 언제나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파티에 안 가는 거지? 이러네요. 오늘 말이야 경화도 같은 소리를 했어. 경화도 상원이네 파티에는 안 간대. 이런 경화는 초대장이 왔다고 했었는데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 아, 공부가 바쁜 거겠지. 녀석 약사가 되고 싶다더군. 아 그래요?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요? 시집 가는 게 꿈이야. 아 그러면 내 마누라를 삼을게. 신혼여행은 어디로? 온천? 유치하군. 그래서 옛날처럼 둘이서 같이 온천에 들어가는 거야. 온천에 들어갔다 온 다음에 바다를 보며 밥을 먹고. 헉, 둘이 같이 온천에 들어간다고? 밤이 되면 후. 저 조금 덥다. 난방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우효? 세연이는 진로를 정했냐? 이런 옛날에 말했었잖아. 그랬었나? 간호사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내년에 간호대학에 갈 거야. 몸이 안 좋은 건가? 사춘기 여자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야. 나한테 단 둘이서 식사하는 건 싫으니. 엄마도 공략 가능하죠.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버전에서 불가능하다는 거. 아마 웬만한 여기 나오는 여자들 다 공략 가능할걸요? 네. 다 공략 가능할 거예요. 아까 약을 먹고 시작해서 그런가 살짝 피곤하네요. 자 은주씨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은주씨 이상했어. 원배드 상원을 필터로 이상한 남자가 많으니까. 자 경화방 태연에 대해. 은주씨는 재현 안하려나? 재현하면 이 집을 나가게 될테고 그러면 커피숍은 휴업을 하겠지. 그래 운동을 부리다.
만들어 버렸네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노리는 캐릭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더 가야 돼요. 따르릉 따르릉. 누구야? 또 대원인가? 와, 모처럼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대깍. 대원, TV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 응? 허라? 여보세요, 와사쿠? 이 목소리는 과연? 다행이다, 와사쿠가 직접 받아서. 드라마 촬영이 끝나서 시간 좀 남아서 말이야. 도시락 나눴다고? 가연이가 전화를 해줬네요? 가연에게 전화가 왔었다. 잘 잤어, 오빠? 와, 내가 누가 내 볼을 잡아당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보다 오빠 무슨 꿈을 꾸고 있었어? 어? 어라라, 무슨 꿈을 꾸었지? 오빠야 물론 야한 꿈이겠지. 아침부터 싸움을 거는 거니? 상관 피하고 있을 시간 없어. 자, 벌써 7시 30분이라고 난 거실에서 기다릴게. 자, 학원에 갑시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이동하다. 가방에 놓고 왔다. 8시 15분 최후 기록이야. 헌, 내가 제대로 일을 아는 일이 있냐? 아, 대처 선생님. 에헤, 오늘도 지금 안 했어요. 오, 글쎄. 너희 같은 녀석들이 있으니까 학원에 교풍이 나빠지는 거야. 오빠 빨리 들어가자. 오빠랑 왠지 느낌이 이상하군. 형, 둘이서 대체 뭐라고,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겨우 달려왔는데 지각하면 어떡해. 자, 학원 안으로 들어갑시다. 둘이서 학원에 같이 오니까 이상한 오해가 생기는 거지. 정말 뭐 오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아, 맞다. 둘이서 손을 잡고 달렸었지. 그건 제가, 오, 요즘 여학생들은 적극적이군. 정말 적당해요. 너희들이야말로 적당해라.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주의를 신경 쓰지 그래. 와사쿠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 다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친구? 걔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 도망을 못 가네. 안 그래도 오해받기 쉬운 한정인데 말이야. 손을 잡고 올 줄이야. 빨리 들어가야 돼. 벌써 8시 29분이야. 30분 되기 전에 들어갔죠?
어이 와사쿠, 이런 거에서 오늘도 이런 오늘도 재현과 함께 왔나? 뭐야 재현아, 나 오늘 기분이 무척 더럽다. 알았어, 농담이라니까. 와요 와사쿠, 그런데 내가 찍은 사진을 우와. 허, 아침부터 폭력을 행사하더니 넌 어제 내 행위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말이야. 꽥. 시끄러운 녀석들. 소곤소곤 와사쿠, 오늘 기분이 나쁜가 봐. 그리고 부스러 말라는 건가? 이런 겨울방학 전에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이, 오늘은 좀 거친데? 뭐야 은연, 지금 온 거냐? 결국 어제 늦어서 밤늦게까지 벌받았어. 안녕 와사쿠. 안녕 경아야. 왜 그래, 기분 나쁜가 봐. 아니야, 그래 그럼 괜찮지만. 오 와사쿠, 바로 앵글이야. 다리를 짓긴 역시 앵글이야. 어, 꽥. 꽥. 대철이도 사쿠의 상이 보인다고요? 맞아요. 제가 이거 맨 처음 했을 때, 공략했을 때, 맨 처음에 이 게임 했을 때 한번 배드엔딩 보고 나서 이제 유라라는 친구를 공략을 했었는데, 그 친구를 사귈 때, 유라라는 친구를 사귈 때 라이벌이 대철이에요. 네. 아까 그 뭐냐, 교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선생님, 그 사람이랑 주인공이랑 유라를 놓고 싸워야 됩니다. 아까 그리고 제 안경 쓰고 있는 경화 같은 경우는 경화하고 이제 원배하고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원배 마수에서 경화를 탈출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그냥 당해버립니다, 경화가. 그냥 네, 거의 네. 거의 뭐 네, 장난 아닙니다 그냥. 와사쿠, 내 놈! 바로 이 앵글이다. 상원 원배군, 바닥에서 자지 말고 똑바로 자리에 앉아라. 기분 좀 풀렸냐? 안 풀렸냐? 이러죠? 와사쿠, 뭐야 이번엔 경화인가? 저 그러니까 용모 없었나 도시락 먹는다. 솔직히 만약에 이게 모든 캐릭터 엔딩을 볼 수 있었으면은 저는 경화부터 봤을 것 같아요. 경화하고 세연이부터 봤을 것 같습니다. 경화 왠지 스토리 재밌을 것 같아. 원배하고 한판 붙어야 돼가지고. 볼 일 있어? 누구랑 약속했니? 오늘은 혼자야. 그래? 경화 이상하다. 괜찮다면 나하고 같이 먹을래? 안 되겠니? 신기한데 경화가 그런 소리 하더니 아마 프롬의 학원에 와서 처음 왔냐? 나는 뭐 상관없어. 뭐가 다행이야? 아니 아무것도, 나 와사쿠 앞에 앉을게. 이봐, 마주보고 앉는걸?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서로 얘기를 할 수 없는걸. 모두 경화를 보잖아. 괜찮아, 게다가 상대가 와사쿠면 아무도 아무 말 못할 거야. 네가 여자애들과 도시락을 먹는 건 자주 있는 일이잖아. 요즘 거의 대훈이야 도시락을 먹는다. 게다가 상대가 경화라서 모두 빤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훗, 잘 먹겠습니다. 그것도 세연이 만들었어? 글쎄, 나는 은주씨에게 받았을 뿐이야. 그래?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응, 할 얘기가 뭐야? 저 와서 그 상원이네 파티 안 갈 거지? 안 갈 거야. 초대장도 안 왔고 말이야. 나도 말이야 안 갈까 해서 세연이한테 들었어. 근데 경화,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 기분 전화를 하지 그래? 하지만 상원이 녀석, 경화가 안 간다고 하면 슬퍼할걸? 뭐 나에겐 그게 더 좋지만. 그래, 와사쿠도 내가 파티 안 가는 게 좋은가 보구나. 그래, 그렇게 되면 상원의 슬픈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결국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거지? 아, 겨우 수업이 끝났군. 오늘 아침부터 재수가 없었어. 이런 날에 빨리 집에 가는 게 좋겠지? 자, 유도 연습을 하고 있대요. 교실에 나갔다. 자, 학원에서 나갑시다. 와사쿠 짱! 어이 어이, 잘 가라고 완배.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말아줘. 난 이상한 사진은 안 사. 에이 아니야,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야. 와사쿠, 내 일정이 어떻게 되지? 내 일정? 저랑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래, 내 일정! 뭐 별일 없어. 방금 갔다고 집에 오면 땡이야. 몇 시쯤에 집에 돌아가냐?
네가 그런 거 알아서 뭐라게 뭐하게? 에, 뭐 그냥 물어봤어. 오호호, 오늘도 축군. 원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 뭐 사과 안 해도 괜찮아. 난 지방이 두꺼워서 맞아도 그다지 아프지 않나. 난 사과 안 했어. 학원에 와서 집에 돌아오면 땡이라. 학원과 와사코의 집은 30분 정도 걸리니까. 어이, 어떻게 내 통학 시간을 알지? 곧 4시에는 집에 있겠군. 넌 남이 얘기하는 것 좀 들어. 내일은 누구랑 함께 집에 갈 거야. 시끄러워, 웬 참견이야. 태연이야. 누구랑 가든. 아니면 경화인가? 어이 원배,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지마. 아, 알았어, 나 이제 갈 테니까. 원배는 거대한 몸을 흔들면서 교실을 나갔다. 모르겠네요. 그냥 이름이 원배 아닐까요? 원배 이름, 네, 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 김씨일까요? 아니면은, 김씨일까요? 박씨일까요? 아니, 이씨일까요? 아니면, 네. 신씨일까요? 아니면은, 문씨일까요? 아니면은, 윤씨일까요? 분명 너는 현정?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어제 만났잖아. 아까 이 친구, 네, 팬티 한번 봤었죠? 네, 이 친구 네, 일러스트 아주 괜찮더라고요. 네. 이 친구 빤스 한번 봤습니다, 방금 전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거 유튜브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느낌이 든다고? 귀여운 애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사코 선배가 두리번거리잖아요. 이렇게 못한다고? 마사코 선배 유명하대요. 내가 푸르메 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일도 많이 들었어요. 네, 내가 몰랐던 마사코 선배에 대해서 선배 입학하기 전부터 튀었다면서요. 이봐, 그런 건 너무 개묻고 다니지 마.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름은 현정. 진짜 이름은 코제예요. 코제야, 이름이? 진짜 이름이 코제라고? 수키가, 네, 뭐냐. 스기모토 사쿠라코래요. 스기모토 사쿠라코. 제가 옛날에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지금 제가 왜 수키를 골랐냐. 옛날에 처음에 플레이했을 때는 배드 엔딩을 봤었고, 두 번째 플레이했을 때는 유라라는 친구를 갖다가 공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HC니 안 나와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유라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유치원 선생이었나? 네. 여튼, 네, 그 친구를 갖다 공략을 했거든요. 그 성공을 했는데, 나무위키에서 제가 다시 하려고 찾아보니까, 네, 한글판 란에 보니까, 공략할 수 있는 애가 스기모토 사쿠라코라는 애를 갖다가 공략을 할 수 있대요. 네. 걔도 뭐냐 엔딩 보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 사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근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고 학원에 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상사원이라서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 오, 갓겜이네. 한국말도 잘하니까 학원 다니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현정이란 이름은 제 한국식 이름이죠. 제가 지은 건데 어때요? 이름 예뻐요? 응, 이뻐. 다행이다. 앞으로 계속 현정이라고 불러주세요. 뭔가 좀 황당한 설정이군. 제 소개를 계속할게요. 흐름의 학원 1-C실. 좋아하는 과목은 고문이고, 취미는 테니스. 오빠는 한 명 있어요. 아직 3시 40분인데요. 저 와사쿠 선배 집은 어느 쪽인가요? 네, 저쪽 방이야. 아, 나랑 같군요. 그래? 와사쿠 선배 나랑 같이 집에 가실래요? 아,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와사쿠 선배님과 함께 간 거 모두에게 자랑할래요. 이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왜요? 네, 비밀로 남겨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비밀이요? 그래, 둘만의 비밀이라는 거지. 좋아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현정의 집은 어디 근처야? 네, 이쪽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극장 가면 돼요. 나 왼쪽이니까. 네, 여러분 벌써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잘 가. 조금 더 서서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 와서 그 선배에 대해 다 알고 싶어요. 알게 되겠지. 알아라. 잠깐 기다려. 얘기해 주시겠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울지 말라고. 휴, 저 집에 왔군. 왜 내가 한 시간 동안 했나 얘기를 하고 있어야겠지. 뭐야, 원배 녀석. 학원에서 얘기했던 주제에 왜 도망가는 거지? 원배가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다. 정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조깅을 하고 있는 건가? 조깅한 녀석이 왜 카메라 가방에 들고 있지? 어서오렴. 그런데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예? 세연이 말이야, 돌아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거야. 가서 뭐 짐작가는 게 있니? 하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제 슬픈 나보군. 똑똑똑. 그냥 놔둬야겠군. 새한 녀석 울고 있는 걸까? 내 방으로 갑시다. 어서와, 아사쿠. 어? 정아야! 늦었구나. 그래. 오늘 새한과 함께 왔는데 왠지 힘이 없는 것 같았어. 알고 있어. 여전히 과격한 포즈이군. 의식적으로 취하는 포즈일까? 아, 경아가 그럴 리가 없지. 시선 어디다 둬야 했지. 아사쿠, 나 어디 이상해? 아, 내가 이상한 거야 분명. 경아, 이 친구 완전히 그냥 내 여운데요, 여운. 네. 안경 있다는 건 뭐다? 진화를 한다. 저는 만약에 이거 해보면은 뭐냐, 제대로 해보면은 경아를 먼저 공략해보고 싶네요. 경아 스토리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와사쿠가 돌아오기 기다렸었어. 그래서 거기 앉아서? 아니, 커튼을 걷고 있었지만 창문을 닫아놓았었거든. 와사쿠, 화내지 말고 들어. 뭐야, 세영과 무슨 일 있었니? 그건 무슨 의미로 묻는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말랬잖아. 나 화 안 낸다고 말 안 했어. 정말 나쁜 성격이야. 나쁜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세영과 무슨 일 있었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아무 일 없었어. 간접적인 일이 있었지. 그래서 말하지 마. 대체 간접적이라는 건 뭐야? 말하기 싫은 거구나. 야, 경아, 세연이가 뭔 소리 안 했어? 아니, 거의 아무 말 안 했어. 울고 있었냐? 울고 있지 않았지만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 녀석, 괜히 강한 척 하잖아. 세연이 말이야. 너에 대해서만? 나에 대해서만? 세연이는 솔직하고 착하고 귀여운 애야. 우리들 앞에서 괜히 강한 척 하지 않아. 저랬던 경화가 저랬던 경화가 와, 나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 이거 이 게임 한 지 5년이 넘었거든요. 네, 5년이 넘었는데 와,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지네. 네. 네. 경화가 아주 네, 몹쓸 짓을 당해버려가지고 그것도 원배한테 원배한테 당해버려가지고 와, 씨, 그때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동급생을 왜 방송합니까? 전연령파는 엔키스 빠진 걸 왜 합니까? 카카오에서 하라고요. 이거 미친 사람이네. 그런데 오늘 무호는 동급생을 켰습니다. 이거 근데 전연령판이에요. 네, 전연령판입니다. 제가 뭐 엔키스 빠진 걸 왜 하나요? 뭐 그런 말을 왜 해요? 이상한 상상 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프로메 학원 1년차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울어버리다니 그런 건 반칙행위야.
보장 한번 해주고요. 어차피 경화는 저 지금 공략 안 할 거여가지고 오늘 5시쯤 일어났다고 하더구나. 슥싹슥싹 왠지 소다수 냄새가 나는데 이거 장난 아니군. 은지씨는 매일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걸까? 아 땀나는군. 쟤 이제 겨우 절반했군. 다 끝났다. 빨리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심각하게 생각. 그런데 밥을 먼저 먹을까요? 목욕을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실은 한 번에 공략 그런 거 안 되죠. 네. 공략할 수 있는 캐릭터가 두세 캐릭터밖에 안 돼요. 전 연령판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캐릭터가 두세 캐릭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없죠. 목욕 후 밥이요? 어떤 걸 먼저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군. 좋아, 먼저 목욕을 하자. 어, 귀엽구나. 에? 생각했을 때 와사코의 얼굴. 어머, 내가 무슨 소리 한 걸까? 뭐야, 은주,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동시공략 1인 중 하나예요? 첨벙첨벙. 잘 먹겠습니다. 쩝쩝쩝쩝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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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19살 남자에게 귀엽다고 하다니 은주씨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인 걸까? 어 뭐야 이런 갑자기 전화로군. 여보세요? 뭐야 와사쿠 뭘 긴장하냐? 자 전화해주고요. 은주씨는 지금 목욕하려나? 상상해버렸대요. 자 잠이 다 잡시다. 목욕하면 큰일나죠. 뭐야 잠을 못자? 자 일단은 태연에서 왜 나랑 같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한 걸까? 이제 자면 되겠나? 이제 자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자. 이상해 수업 중에 졸은 적은 없는데 은주씨 안돼요. 오빠 오빠 일어나 벌써 아침이야. 오빠 안녕 오빠. 내 얼굴에 뭐 묻어있어? 벌써 아침이구나. 하지만 지금 딱 7시야. 30분만 더 잘게. 안돼 쟤쟤하긴 넌 날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니? 오빠 제대로 안 일어나면 세연은 방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 귀여운 세연이래요. 이른 아침부터 재미없는 개그를 하고 있어. 자 옷을 입어줍시다. 뭐야 플레이트 아머 체인메일 하프 플레이트 스케일메일. 찾다 학원 제복.
자, 학원에 갑시다 이제. 잘 잤어요 은주씨? 세연 녀석 괜찮은가 본데요? 그래 오늘도 일찍 일어나 열심히 도시락 만들었어. 오빠 늦었어. 기다리는 동안에 네잎클로버 두 개나 찾았어. 우리 가자고 같이. 쟤 누구야? 이런 소영이잖아. 아 안녕. 소영이래요? 그래 빨리 가자고. 오, 드디어 정찰에 드러냈군. 발장을 끼고 걸어오다니 강적인데. 아스쿠 빨리 들어가자. 이봐 내 얘기는 아직 안 끝났어. 빼롱. 나 기분 좋다 오빠. 재밌었어? 너 말이야 괜찮아. 대처 선생님은 그렇게 화난 것 같지 않은 것 같던데. 어이 와사쿠 어제 너무했어. 그건 친구한테 할 짓이 아니야. 어제 전화 그냥 바로 끊어버렸죠? 팔짱 끼고 들어갔었나봐요. 아 반장 안녕. 경아 나올 때 나오는 부금.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금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다음엔 경아 꼭 가봐야 된다고요? 원배한테 감정 이입해서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그 원배가 네 막 뭐냐 거시기 하는 장면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원배가 네 꿈을 이루는 그런 장면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궁금하다. 궁금한데? 세영과 팔짱. 팔짱 끼고 가는 거를 갖다가 봤나봐요. 나니까 다행인 거야. 다른 여자애 같았으면 벌써 떠들고 다녔을 거야. 진짜 은원 녀석 나중에 언젠가 복수해주겠어. 자 책상 안에 편지. 20일 방과후 체육관 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여자로부터. 오늘이 20일이었지? 와석국장! 이슈니 꼬제! 농담은 얼굴만으로 간다! 왜 부끄러워해! 채 지방이 두꺼우니 때려도 보람이 없군. 어이 북녘소년 또 맞고 싶냐? 응 오늘은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한다. 자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난 바빠. 얘기 쭉 들어줍시다. 한마디만 하지. 내 종업식이지? 내 얼굴을 볼 일이 없겠지. 자기 파티에 오지 말라고 그러죠? 다 체육관 뒤만 있네? 이게 옛날 게임의 그런가? 특징인가? 체육관 뒤로만 갈 수 있네요. 체육관 뒤에 한번 가볼까? 와석구짱! 나중에 보자! 뭐야 저 녀석 지금까지 바닥에 쓰러져 있었나? 원배 녀석은 내버려 두자. 그보다 여성을 기다리게 하면 내 이름 석자가 울겠지. 아무도 없군. 소리 하나 안 들리는군. 특별히 기다려주지. 힌트를 잘못 읽었나? 설마 다음 달 20일인 건 아니겠지?
20분 기다리면 귀여운 여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오겠지. 그녀의 볼은 핑크빛으로 내 앞에 서서 숨을 가라앉히고 앉히려고 하겠지. 그녀 귀엽지 않잖아. 기다리자. 기다리자고. 아무도 안 와. 그럼 편지... 편지는 정말 여자애가 쓴 걸까? 원배가 쓴 거 아니야 이거? 젠장. 아무도 안 오잖아. 이제 가볼까? 응? 왔다. 내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누굴까? 세영? 와사쿠? 뭐야? 세영? 동급생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여자애다. 그녀의 집은 오토바이 가게를 하는데 학원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방해된다니까? 방해된다고 했잖아. 날 불러놓고 자도 그런 소리를 하는군. 내가 널 불렀다고? 후후, 뭘 부끄러워하냐? 너 말이야, 뭔가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세영, 편지라고 아냐? 놀리냐 맞을래? 러브레터라고 알고 있나? 너 말이야, 여전히 바보라고 누가 몰라? 좋아하는 남자에게 누가 바보라고 말하냐? 누가 누구를 좋아해? 세영이가 나를. 아서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 싹 꺼져버려. 거짓말이 아니야. 이 편지를 봐. 오, 진짜네. 그렇게 말한 세영이야말로 여기에 왜 왔냐? 난 몸 좀 풀려고 온 거지. 몸을 풀려고 왔다고? 남의 사랑과 행로를 방해하지 말라고. 너 좋아하는 여자라면 벌레 아니냐? 벌레가 편지도 쓰냐? 저 누가 장난친 거겠지. 조금 더 기다리면 오겠지. 절대로 안 올 거다. 온다. 아, 남자는 바보로군. 절대로 안 올 거야. 안 온다니까. 절대로 안 와. 자, 포기해야 되나 봐요. 잊어서 돌아가다. 아, 힘내라고 웃기는군. 뭐 기다리면 좋은 일도 생길 거다. 정말 웃기는군. 너 말이야, 나보고 힘내라는 거냐 아니면 낙담시키려는 거냐? 젠장, 난 속았어. 우연이군, 같이 돌아가게 되다니. 설마 대훈인가? 대현이가 쓴 거야? 아까 전에 편지? 같이 가자고.